동사의 태 여섯 번째고요. 지금 시간은 보이려나? 까마네요. 2시 8분 1월 19일. 아, 배경화면은 애기 태어났을 때 사자의 포즈 그거고요. 시간을 좀 보여주면서 하기로 했어. 요즘 내 일상이 어떠냐면 아침에 관심 없어도 들어 이씨 8시 정도에 애기가 딱 이때여서 일어나. 근데 이때 안 일어나면 애 얼굴을 못 봐. 그래서 9시까지 식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되게 이때 굶는 편이긴 해. 뭐 가끔 아침을 먹기도 하고 요즘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있거든. 뇌에 어떤 에너지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잘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거의 1시 정도까지 이거를 찍어. 근데 이 사이에 가끔 1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필라테스 운동을 해. 유연성을 위해서 필라테스 운동을 해. 그 1시에 밥 먹고 2시에 출근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쌤들하고 수업 회의하고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모든 일을 마치면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한 10분 정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 좀 걸어오는 편이야. 요즘 공기가 좀 좋아서. 그럼 11시 반부터 다시 이걸 찍지. 그러면은 한 상태에 따라서 2시에서 4시 정도까지 찍는 것 같아. 그럼 다시 이렇게 8시로 돌아가. 오늘은 토요일이었으니까 어제 3시 반인가 4시인가 뭐 하나 찍었을 거야. 찍으면서 시간 보여줬을 거야. 이거 시간 보여주는 건 어제부터 하기로 했거든. 무슨 뭐 브이로그 이런 건 아니고 반다 브이로그 몰라. 유튜브에서 봤어. 자, 유튜브 진출 안해씨뭐 4시 정도에 끝나니까 어제 8시 10분인가 일어나서 진짜 어제는 오전 수업이었으니까 10분 만에 밥을 먹고 10분 만에 머리를 감고 10분 만에 정리를 해서 10분 만에 학원에 도착을 했어. 진짜 진짜. 그러니까 8시 한 55분 주차하고 올라가니까 그랬어.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이거 챕터 14인가 15인가를 찍었을 거야. 베이직의 15챕터를 찍었고 1시에서 3시 반에 퇴근을 30분에 퇴근을 했고 퇴근을 하면서 실장님이랑 1시간 정도 그러니까 4시 한 30분까지 그 광고 기획자 대표 만날 거 준비했고 5시 반에 도착해서 한 1시간 잔것 같아. 그래서 6시 30분까지 잤고 한 9시까지 아이랑 좀 놀았지. 저녁 먹고 아이랑 산책하고 놀고 이제 9시 한 30분까지 준비해서 9시 30분부터 지금 찍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천일문 마스터 작업 2강 정도 했고 도중에 아이가 깨서 와서 아이를 좀 안아주고 다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일상을 살고 있네. 이게 지금 이렇게 산 지가 한석달 정도? 체력이 좀 딸려서 운동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운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때마침 간헐적 단식이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몸 장이 좀안 좋아졌던 것도 공복 상태를 좀 유지하고 이게 확실히 머리에 돌아가는 흐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충족시키는 것 같아. 먹을 걸좀 조절하고 하면 대략 오늘은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어서 간헐적 단식을 안 하고 나니까 에너지는 좀 넘치는데 머리가 돌아가는 건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 뭐 나의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올 1년을 살아도 결국 내년에 또 내년에 찍어야 될 분량이 있고 내년에 늘어날 학교에 대한 교과서가 있고 고3의 수능 특강 시리즈는 무조건 새로 나오는 거니까 뭐 이번만큼 올해만큼의 양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만큼을 찍겠지. 재밌어? 안 힘드냐고? 힘들지. 근데 막 찍고 나서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했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좋았어 라고 그냥 예의상의 멘트가 아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재밌지. 즐겁고 조금 더 잘해야겠다 싶고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아이들을 만들어 주어옴으로써 나도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이를 통해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걸 이뤄갈 수 있겠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노력을 할 거라고. 그러니 나이 43세 하는 노력들이 너희한테도 보탬이 되고 자극이 좀 됐으면 하는 거지. 뭐 억지로 하고 말로 해서 때울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는데 굳이 찍는 시간을 보여주기로 한건 이게 진짜라는 거를 개런티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학원 일이나 일정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 주어질 때가 있으면 더이 사이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가끔 체력이 무너질 때가 있어. 완전 무너져서 답이 없다 싶으면 뭐 이렇게 11시 반에 와서 1시 좀 전에 자는 편이야.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찍어 놓지 않으면 다음날 수업에 여파가 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직 이게 능숙하지 않고 아직도 이게 좀 어색함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버리는 분량들이 많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좀 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편집은 손도 못 대고. 그러니 더 노력하고 앞으로 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줄 생각이야. 그러니 너희 인생들도 너희 삶들도 너희가 결정하고 원했던 것들을 채우고 얻어내고 노력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뭐 그러려고 설명한 거고요. 생각보다 그냥 던지는 말들이 얘기가 되게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바쁜데 개소리 많이 까서. 자, 어쨌건 자극이 되기를. 수동태입니다. 동사의 태. 기본적으로 PP 뒤에는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1형식, 2형식의 자동사는 PP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1형식과 2형식 자동사라고 하죠. VI라고 표시해요. 자동사는요, PP가 불가합니다. 왜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목적어가 없어요. 없어요. 주어가 당하는 게 PP죠. 근데 정작 PP 볼때난 주어 잘안 봐요. 그냥 뒤에 명사 있나 없나를 봐요. 그렇잖아요. 자, 6-1과 6-2, 4형식의 PP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4형식과 5형식의 PP 중에 4형식의 PP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합니다. 4형식 문장 써서 I give him 나무. 나무요, 나무. 나무요. 나무요. 나무. 나무 같죠? 자, 내가 너한테 줄게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면요. I give 나무 to him이에요. 아, 이거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알겠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는요. is given. 받았습니다. 뭘 받아요? 나무를 받았습니다. is given 나무. 그는 나무를 받았습니다. 자, 나무는요, is given, 주어졌습니다. to him, 그에게.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PP 뒤에는 명사가 없다니까요. 괜찮죠? PP 뒤에는요, 명사가 없어요. 괜찮죠? 근데 위에 거 is given 4형식의 PP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명사가 나오죠.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될때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이래서 4형식 PP 뒤에는 명사가 있어요. 어떤 동사요?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대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치사 to를 쓰는 4형식 동사들은 수동태 PP로 전환했을 때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동사는 give, ask는 5분대도 그냥 쓸게요. 맞으니까요. tell, offer. 이런 게 PP일 때 뒤에 명사가 나와요. 여기 안 나오는데요? 네, 안 나오기도 해요.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요? 얘랑 같잖아요. PP 뒤에는 명사가 없다는 이 기본 공식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염두에 둘 필요는 없죠. 책상이 안 지워지니? 아, 지워졌죠. 됐죠? 4형식의 PP입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 뭐 give, tell, send, show, teach, write 되게 많죠. 이거 외우는 거 헷갈리면 산토끼 노래에 그냥 아무거나 맞추거나 뭐 학교 종이 땡땡땡이나 뭐 반짝반짝 작은 별에 아무거나 맞추면 돼요. Give, tell, teach, show 막 이렇게 막 붙이면 돼요. 랩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for를 쓰는 것들을 해주진 않을게요. 이런 건안 나오니까요. 자, 5형식으로 잠깐만 가드릴게요. 자, we call him a nice guy. 우리는 그를 nice guy라고 뽑았습니다. 너 해줄게요, 너. 넌 nice guy니까요. We call you. 우리는 너를 nice guy라고 불러. 자, nice guy. 멋진 guy. 이 새끼. 자, 너는요. You are called. 불려. 뭐라고요? A nice guy라고요. Nice guy. 자, 강조까지 했는데 못 알아쳐먹으면 진짜, 어? 너만 못 알아쳐먹는 거다. 웃기려고. 우리는 부릅니다. 너를요. 네가 nice guy죠? 목적격 보호라고요. 너는 불리죠? 남은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명사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죠. 5형식 동사 중에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 취하는 동사들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We are called a nice guy. 우리는 nice guy라고. 아, sorry. 너는 nice guy라고 불립니다. 이런 동사는 called, named, elected 같은 거 있거든요. 당연히 얘들은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나와요? consider 나와요. consider는 명사가 나와도 되고 형용사가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make, find, keep, leave, get. 뭐 make, find, keep, leave, get 이런 거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알죠? 그런 구조의 형용사로도 되고요. 그 elect처럼 call, name처럼 목적격 보호를 명사로 취하는 동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것들. 요런 동사들의 PP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옵니다. 요런 4형식 동사의 PP 뒤에는 뭐가 나와요? 네, 명사가 나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되셨어요? 네. 4형식의 PP는 이 정도만 하고 진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끄집어 드릴게요. 이 외적으로도 많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핵은 요두 가지라는 거. 갑니다. 281. All things are won by industry. 모든 것들은요, are won by industry. 산업에 의해서 획득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산업화 때문에 그래요? 속담이잖아요. 이게 언제적 나온 속담인 줄 알고 산업이라 그래요. 근면, 성실이죠. 모든 것들은 성실함 속에서 획득됩니다. 282번. 282.
A smile with direct eye contact is welcomed everywhere. A smile with direct eye contact 283. is welcomed everywhere. 웃음이요. With direct 직접적인 눈의 접촉을 가진 웃음은요. 환영받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아, 나 또라이인가? 야, 가다가 내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갔어. 그럼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야리는 느낌이지. 환영 왜 안 해? 환영해야지. 어? 이 맞니? Is welcomed. 환영받습니다. 283번. 283.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All human interactions are improved by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자,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은요. Are improved. 향상 됩니다. By the ability, 능력에 의해서의 어떤은요, put yourself, 네 자신을 in another person'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 속에 넣어보는 능력에 의해서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호작용 능력이 향상되려면 네가 타인의 입장에 있어봐야 된다고요. 타인의 입장에서 네 자신을 넣는 그 능력에 의해서만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은 향상된다는 거죠. 84번 갑니다. 284. A celebrity in Hollywood got arrested for shoplifting last week. 대박, 이게 웬 개쪽이야. 할리우드의 유명인사가 got arrested, 체포됐습니다. 뭐에서요? Shoplifting, last week, 지난주에서요. Shoplifting, 가게 절도를 했대요. 유명인사가 그냥 사지 쪽팔리게, 그치? 85번 갑니다. 어, 가기 전에 B 플러스 PPD의 명사 없죠. B 플러스 PPD의 명사 없죠. 자, B 플러스 PPD의 뭐 없어요? 명사 없죠. B 플러스 PP. got 뒤에 PP도, got 뒤에 PP도 수동태랑 같아요. 그 이형식 동사 기억나요? 비계구 고컴넌 불턴맥. 비계구 고컴넌 불턴맥. 비계구 고컴넌 불턴맥. 자, 바보처럼 하면 돼요. 비계그 고컴넌 펄터드 이형용사 뭐가 되다 이렇게 막 어눌하게 막 하면 돼요. 나만 하지 마 이씨. become get grow 고컴넌 펄터맥 헤이씨. 참고로 make는 여기 make를 안 쓰는 이유는 make는 뒤에 주로 명사 나오고 she will be a good wife 그녀는 좋은 와이프가 될 거야 이런 걸로 많이 쓰여. 그러니까 be는 become, get은 get, 그는 grow, 나머지는 그냥 말 그대로 고컴넌 펄턴 요거 뒤에 형용사 뭐뭐가 되다. 수동태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got arrested. PP입니다. 285번 갈게요. 285. He was given a fine for parking his car in the wrong place. He was given a fine for parking his car in the wrong place. 자,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요. 경찰이겠죠? 큰일 날 뻔했다. 나 피플 쓸 뻔했어. 간헐적 단식 안 했거든. 그래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건가? gave him a fine. 경찰이 줬습니다. 그 새끼한테 벌금을 줬죠. 뭐에 대한 벌금이요? 어디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수동태입니다. 힘이 주어가 됐으니까 gave는 was given 되고요. 남은 a fine이 내려오죠. b 플러스 b p d 의 명사 있는 구조 봐주시면 좋습니다. 86번 갑니다. 286. I was offered a scholarship because I had gotten top marks in all my subjects. 아, 제일 싫어요 이런 인간들. 어, 내 친구들이 있었어. 올해 이쁠 나온 애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학교에서 올해 이쁠이 나온 적이 한 번이 없다 그러거든. 근데 미쳐갖고 나온 애가 하나 있었어. 와, 걔 진짜 천재거든. 와, 근데 진짜 들렸어? 야, 인간미가 있어야지. 좀 틀려야지. 야, 씨. 어? 야, 나는 학점이 어? 좋았어. 왜? 뭘 생각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어차피 니들이 볼 거 아니잖아. I was offered. 나는 제공받았습니다. scholarship. 장학금을요. 자, B 플러스 PP인데 명사 있어요. 학교가 제공했죠. 나한테 뭘 줬어요? A scholarship.
장학금을 제공했죠. Because I had gotten top mark, 최고점을 얻었거든요. In all my subjects, 모든 내 과목에서요. 자, me가 I가 되고요. afford가 was pp가 되고요. 남은 a scholarship이 a scholarship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pp 뒤에 명사 나온 거 사용식이요. 287번. 287. I was told that a terrible accident had happened. 자, 누군가가 somebody가 told me 말했죠. 나한테 뭘 말했어요? A terrible accident에 대해서 말했죠. 아, that 여기 있고요. 미안해요. That a terrible accident had happened 있는 거 보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하면요. 기준 동사가 과거예요. 말한 게 과거. Terrible accident가 발생했던 건이 기준보다 이전이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건이 기준보다 이전이니까 had pp 쓰는 것까지 봐주면 좋고요. 자, me가 주어가 되고요. told가 be plus told. 그 다음에 남은 대시 그냥 올라왔죠. 돼요? 기분과 hopeful와 told 뭐예요? pp입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나오는 pp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 추가 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asked요. 다음 거 가봅니다. 288번. "288. Laughter is called the best medicine." 자, 웃음은요. It's called the best medicine.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됐죠? 우리는 부릅니다. 랩터를요. The best medicine이라고 이거예요. 랩터는요. 콜은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요? The best medicine. Best medicine이 내려가는 거죠. 89번. 289. You're not allowed to take pictures in the museum. 그러니까 박물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진 찍는 거죠. 너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To take picture,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는 doesn't allow, 허락하지 않죠. 네가 뭐 하는 거예요? To take pictures 하는 거예요. 네가 사진 찍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의 입장에서는 허락이 되지가 않죠. 뭐 하는 게요? To take a picture, take pictures in the museum. 박물관이래. 박물관에서 사진 찍는 거예요. To 부정사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290번. 290. Trust is considered the basis of every relationship. Trust is considered, 신뢰라는 건 고려됩니다. Basis, 기본이라고요. 모든 관계의 기본이라고요. Consider는요, 콜과 같은 구조를 취해요. 그러니까 오형식 PP가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보로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90번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91번 가볼까요? 291. All human beings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공평하게 이거 이퀄리로 나오면 헷갈릴 건데요. 창조된 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신이 만들었잖아. 287. 조용히 해줄래? God create all humans. 이게 equal이 되면 인간 모든 인간 자체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똑같은 동등한 상황으로 동등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고 equal이가 되면 create를 꾸며 만드는 거를 동등하게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걸 동등하게 만드는 거너 머리카락 이거 한 개, 그럼 너도 한 개. 너뼈 이거 하나, 그럼 너도 하나. 그러니까 뼈의 구조랑 머리카락 개수랑 이런 게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만드는 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여기서는 인간을 동등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create는요,
어떤 구조냐면요. Make, find, keep, leave, get 기억나요? Make, find, keep, leave, get. 오형식 동사 중에서요.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로 취하는 동사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create예요. 그래서 이 수동태가 됐을 때 create가 are created가 되고 all human은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equal이 그냥 그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얘는 make, find, keep, leave, get 목적어 뒤에 보호로 형용사 취하는 이 구조의 얘는요. 이 all human이 주어가 됐을 때 All human이 주어가 됐을 때그 create는 아 created가 되고 남은 형용사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되셨죠? 자, 92번 갈게요. 292. I was advised by the doctor to eat more vegetables and stop smoking. 나는요, 충고받았습니다. 의사에 의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먹어야 한다고요. 더 야채를 먹고요. And stop smoking. and는요. to eat과 to stop을 병렬합니다. 됐죠? 잠깐 멈췄던 건요. 피곤해서요. 그리고 아래 문장을 좀 써놔야 돼서. 93번, 94번 이거 두개 중요합니다. 자, 93번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원문장은요. Gunman, 총을 든 남자가 made, 시켰어. Bank clerk, 은행 직원들이 뭐 하도록? Lie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누우라고요. 이게 원래 오형식은 292번 같은 것처럼, advice처럼 목적어 뒤에 to가 있었대.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안 봤어 진짜 이씨, 나 어리다고. Made the bank clerk to lie가 답이야. 됐지? Made the bank clerk to lie가 답인데 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생략이 된 거래. 지각 동사도 we see pet owners. Pet owner가 갖고 있는 걸 보죠. 목적격 보호. 여기 원래 to가 있던 거래. 원형 부정사래 원래.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될때 주의해야 할 점이야. 봐봐. 93번. 293. The bank clerks were made to lie on the floor by the gunman. 자, 수동태로 갔을 때, the bank clerk이 앞으로 갔죠? made는 be plus pp로 were made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lie on the floor가 그대로 가야죠. 근데 뭐가 갔어요? to가 붙었죠, to가. by the gunman, gunman에 의해서 마룻바닥에 쳐놓으라고 강요받았죠. 이때 이 to가 살아나요. 왜냐면요, be, pp, 투부정사 구조를 취하거든요. bpp 동사 원형을 쓰면 얘 동사고요. 얘 pp고요. 얘 동사죠. 동사처럼 보이는 게 연달아 세개 나오죠. 그러니까 구조상 어색해요. 구별이. 그래서 bpp 동사 원형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bpp 동사 원형은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이거 기억해 두세요. bpp 동사 원형은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294번으로 가고 한번더 복습할게요. 294. Pet owners are seen to have lower blood pressure. Pet owners. Pet owners가 주어로 갔습니다. C가 are seen이 되죠. 남은 거 have low blood pressure는요. 뭐랑 같아요? 이 목적격 보어 low blood pressure랑 같죠. 오케이? have low 아 sorry have까지 있네요. Have low blood pressure랑 같죠? 이때 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요 뭐가 돼요? 앞에 생략된 to가 살아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bpp 뒤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됐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중요해요. bpp to 부정사 됩니다. to가 빠진 원형 부정사는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투는 꼭 있어야 됩니다. B, PP, 투부 정사. 295번 갈게. 295번은 뭐냐면 여기가 지각 동사일 때 have가 아니라 having이면 어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뭘 어쩔? BPP, ING는 상관없는 거잖아. BPP 동사 운용만 안 된다고.
비동사 쓰고 PP 쓰고 동사 원형 연달아 쓰면 안 된다고. 이럴 때 to를 살려줘야 된다고. 돼요? BPP 동사 원형은 안 된다고요. 이럴 때 to를 살려줘야 된다고. 근데 이 동사 원형 자리가 지금 having으로 바뀌는 거죠. ing로 바뀌는 거죠. 뭘 고민해? 그냥 써. 끝. 고민하지 마. 쓰지 마. 그냥 써. 그냥. 295번. 295. Footsteps were heard echoing down a long dark hallway. 퍼스트 스텝. 아, 요즘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나한테. 그 발소리가 were heard 들렸죠. calling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복도 쪽으로 그 footsteps were heard calling 울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I heard footsteps 발걸음들이 뭐 하는 게 들렸어요? Echoing down a long dark hallway 하는 걸 내가 들었죠. I heard footsteps echoing down a long dark hallway 하는 게내 귀에 들린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됐죠? 96번. 아, 내가 자꾸 들린 거예요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다. 내가 들었어요. footsteps이 울려 퍼지는 걸요. 됐죠? 296번. 296. I felt disappointed when I was kept waiting for ages in the restaurant. I felt disappointed. 나 실망하게 됐어. 뭐 했을 때? When I kept waiting. 내가 계속해서 기다리게 될 때. For ages. 수세기 동안. 나이 동안. 그러니까 age네요. 그냥 나이 동안. 수년 동안이죠. In the restaurant. 진짜 레스토랑에서 몇년 기다렸다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오래 기다리게 될때 나는 실망하게 됐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Make, find, keep, leave, get의 오형식 수동태입니다. 레스토랑 오너가요? 레스토랑 스텝이요. Kept me waiting. Kept me waiting for ages. 나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Be가 I가 되고요. Kept는 was kept가 되고요. Waiting for ages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297번. 297. Anne Frank's diary was found hidden in the upper floor where the Frank family hid. 자, 안나 프랑크의 다이어리를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필독서였는데 초등학교 때 필독서였어요. 근데 이게 안나의 일기는요, was found 발견됐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숨겨진 채로 in the upper floor, 그러니까 위층 마루에서. 근데 위층 마루는 뭐예요? 프랭크 패밀리가 hid 숨어 있던 곳이죠.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혐오해서 죽인다는 거. 그런 시대가 당연스럽게 힘을 얻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폭력의 공포죠. 안나의 일기는 발견됐습니다. 숨겨진 채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somebody가 찾아냈죠. 뭘 찾아냈어요? 에이스 다이어리를요. 안나의 일기가 히든,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누군가가 안나의 다이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Anna Frank's diary는요, found의 수동태 was found 나오고요. 자, make, find, keep, leave, get. make, found, keep, leave, get. make, find, keep, leave, get. 자, 이 보호의 형용사는 고스란히 위로 올라갑니다. 안나 프랭크의 다이어리는요, 숨겨져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298번 갑니다. 조동사와 시제, 얘랑 결합된 수동태. 그냥 얘는 형태 많이 익혀. 해석만 잘하면 돼.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 298번. 298. Nothing can be done without hope and confidence. 이거 끊었어야 됐겠다. 아까 내가 괜히 얘기 많이 해서. 그냥 갈까? 어떤 것도 can be done, 행해질 수 없습니다. can, 조동사 뒤에 be plus pp 형태 봐주시면 돼요. without hope and confidence. 희망과 자신감이 없인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할 때는
희망도 자신감도 꼭 가지시라고. 299번. 299.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last 6 months in my English. 자, much progress. 많은 진보가 has been made. 지금 현재부터 과거까지 당해오는 거죠. 만들어져 왔습니다. In the last 6 months, 지난 6개월간 in my English, 내 영어에서 많은 진보가 has been made, 만들어져 왔습니다. In the last 6 months, 지난 6개월간 in my English에서 300번 갑니다. 300. I may be compelled to face danger, but never fear it. I may be compelled to face danger. 나는 강요받을지 모릅니다. 위험을 직면하는 걸 강요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never fear it. 결코 그 danger, 위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됐지? 301번. 301. Nothing will be gained by blaming the past. Nothing will be gained. 어떤 것도 얻어지지 않을 겁니다. By blaming the past. 과거를 비난함으로써는. Will 뒤에 be plus pp 나오는 구조. 조동사. 야, 조동사 pp가 제일 쉬워. 그냥 조동사 쓰고 수동태의 원래 형태가 뭐야? 비동사 플러스 pp지. 조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비 나와야 되지. 그러면 뭐 주어에 따라서 현재인지, 아 쏘리,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다음 시제에 따라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별할 필요 없지. 그냥 쓰면 되지. 완전 대박 좋은 거야. 좋다 좋다 대박 좋다. 시제는요 그냥 현재 완료로만 비교해 보면요, 이게 능동 have been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 해보는 해석 안 하고 pp로 해석하는 거지. 이게 능동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근데 수동은 be 플러스 pp잖아. 그러니까 이 have pp 사이에 been을 넣어주는 거야. been. 왜? 원래 have pp가 완료고 be 플러스 pp가 수동이니까 그냥 현재 완료가 능동인 건 알지? 거기에 been을 가운데 팍 쳐넣어. 두 개 있으면 가운데 빡 쳐넣어. 304. 그러면 깜짝이야. 씨. 대박 놀랐네. 이제 욕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욕한 거 아니야. 가운데를 넣어야 돼서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오해하지 마. 점점 손길이 대범하지. 처음에 막 이랬는데. 가운데. have been pp야. 이거 기억해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거에서 추가로 넣어서 이해하는 거야. 됐죠? 자, nothing will be gained by blaming the past. 과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얻어지는 건 nothing, 어떤 것도 없습니다. 302번. 302. Better weather has been predicted this weekend. 더 나은 날씨, better weather. better weather, 이거를 better weather 이랬네요. 빙신 아주. 자, 더 나은 날씨는요 has been predicted, 예측이 됩니다. have pp 사이에 been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현재 완료의 수동이라고요. 이번 주에는 더 예측이 됩니다. 303번 가볼게요. 303. I'm an ordinary person who has been blessed with extraordinary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이런 거 유명한 사람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 has pp가 능동인데요. been 가운데 처박혀 있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수동. 축복을 받아왔죠. 비범한 기회와 비범한 경험의 축복을 받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처 잘된 건요, 기회가 특별했고요. 경험이 특별했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잘 받아서 지금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단지 오더너리 플슨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04번 갈게요. 304. In Brazil, around 20% of the Amazon rainforest has been destroyed. In Brazil, 브라질에서 약 20% 아마존 열대우림의 20%죠.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 주어는 20%야? 아니야. 아마존 포레스트가 주어야. 그러니 동사 해준 거 보고 have pp 사이에 been 들어가 있죠.
뭐라고요? 수동이라고요.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20%가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305번. 305. From his grandmother, he had been taught that he could achieve anything with persistence. From his grandma, 할머니로부터 그는 들었죠. 아, sorry. Had taught, 가르치다. Had been 붙었죠. 그러면 가운데 빡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Had been taught, 배웠습니다. 몰려. 명사 나왔네요. That. 몰려. 그럼 뭘할수 있어요? teach는 사형식의 동사입니다. give, send, teach, show 나와요. 네. 그 사형식 동사 정확히 외우시고요. 그는 배웠습니다. 몰려. he could achieve. 그가 얻을 수 있다고요. 몰려. 어떤 것이든 뭘 갖고요. with persistence. 인내. 지속성을 갖고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할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306번. 306. Many flights are being delayed due to the blizzard. 자, 많은 비행이요, 비행들이요, being delayed, 지연되는 중입니다. Due to the blizzard, 이게 그 폭설, 폭우거든요. 자, be plus pp는 수동이죠. 근데 가운데 또 뭐가 빡 들어갔죠. ing가요. 그럼 뭐예요? be plus ing는 진행이죠. 근데 여기 be 있고 pp니까 뭐예요? 진행 수동이죠. being pp 진행 수동입니다. be plus pp가 수동인데 ing라는 being라는 진행이 가운데 빡 들어갔죠. 그럼 이건 진행 수동. being pp. bbb. 미안해요. bbb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죠. 나안 좋아해. 자, 307번 갈게요. 307. 난 옥동자 좋아했어. 옥동자. 옥동자 누군지 아니? 나랑 안 닮았어. Your order is being prepared for shipping. You can expect delivery in 2 to 3 business days. 자, your order, 너의 오더는요, is being prepared. be plus pp 사이에 빙이 빡 들어갔죠. 그러니까 수동인데 be plus ing 진행. 이걸 진행 수동이라 그래요. shipping 선적에 욕한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요. shipping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중입니다. You can expect delivery 배달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3일 비즈니스 데이 같이 나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라는 건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는 걸 말해요. 알겠죠? 308번. 308. Polar bears are being driven to extinction because of increasing temperatures in their habitat. 자, 폴라 베어스 북극곰들은요, 아, 쥐분 내몰리고 있죠. 근데 빙 붙었으니까 진행이라고요. 지금 내몰리고 있다고요. To extinction, 멸종으로 내몰려지고 있죠. Because of increasing temperature. 그들의 서식지에 증가하는 온도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요. 됐죠? 자, 1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아, 잠깐만요. 정리. have pp가 능동인데 빈 들어갔어요. 그럼 have been은 현재 완료, be plus pp는 수동. 그래서 얘는 완료 수동이고요. be plus pp가 수동인데 여기에 ing 들어갔어요. be plus ing는 진행이죠. 그리고 be plus pp는 수동이죠. 그러니까 얘는 진행 수동이에요. 두 가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능동은 have pp고요. 여기에 능동은 be plus ing예요. 됐죠? 안녕. 2시 58분. 2시 58분, 1월 19일, 일요일. 자고 싶다.
땀이 막 쏟아지는데, 자, 여기까지 할게요.